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 제작은 드림캐스트 무선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뭐 드림캐스트 유저분들 아시겠지만 이 드림캐스트 컨트롤러 자체가 상당히 조작하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잡기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좀 크기도 크고 격투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감이 그렇게 해서 좋진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컨트롤러 대신 본체 내부에 무선 컨트롤러가 될수 있도록 아두이노를 심어준 뒤 조작 자체는 이제 듀얼쇼크로 드림캐스트 컨트롤러 대신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컨트롤러는 이제 기존 사용하고 있던 컨트롤러를 개조를 해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서 본체 내부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부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메인 칩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그라운드 신호가 연결이 되었을 때이 칩에서 이제 입력이 되었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제 아날로그 때문인데요. 트리거 버튼도 아날로그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도 이렇게 상하 좌우 별개의 입력을 받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서는 메인 칩에 있는 이두 부분에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드림캐스트 본체 컨트롤러가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이제 네 개의 신호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전압을 연결을 해주시면 아날로그 컨트롤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중심에 있을 때는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3.3, 좌측으로 갔을 경우에 1.1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상하 버튼인데요. 위로 올렸을 경우에는 뭐3.4 정도 되고요. 내렸을 경우에는 1.3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두 부분에 기본적으로 3.3V를 활용을 해서 아날로그 입력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날로그 스틱을 대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LR 트리거를 볼 텐데요. 이두 부분이 LR 트리거 부분이 되겠고,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1 상태입니다. 여기서 최대 눌렀을 경우에 3V에 가깝게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L 트리거를 눌렀을 때 점점 올라가면서 최대 2.6, 3V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입력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커팅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잘라줄 거고요. 자르고 난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메모리 슬롯을 연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롯을 하나를 연결했는데 또 하나의 슬롯 같은 경우에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드림캐스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주얼 메모리를 전면에 꼽아서 이제 게임에 따라서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주얼 메모리 화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기 때문에 본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체 내장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기존의 드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이제 4개를 꼽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제가 사용을 할 때에는 C와 D를 사용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C, D 부분에
이제 컨트롤러 대신 비주얼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선 아두이노 ESP32와 드림캐스트 컨트롤러를 연결해 줄 텐데요. 각 납땜 부위 쪽에 패턴을 이제 커터칼로 긁어서 납땜을 하기 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거치대와 그리고 이제 각종 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ESP32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신호가 3.3V가 되는데, 드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5V 풀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V로 하이로 신호를 줬을 때좀 동작 이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TTL 컨버터를 통해서 3V를 5V로 변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전에 12V 개조를 해준 드림캐스터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의 전면 커버 부분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으로 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번째 PS온 쪽 핀을 아두이노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유선 컨트롤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형 스위치와 소형 릴레이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쪽 배선을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첫 번째 컨트롤러 꼽는 슬롯에 장착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가 꼽히게 되면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소형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는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습이 되겠고요. 내부에는 비주얼 메모리 4슬롯짜리가 꼽혀 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완료가 된 드림캐스트의 모습입니다. 정면을 볼까요? 정면은 이런 식으로 포트가 들어가 있고, 포트 내부에 이제 유선 입력을 해서 인식하기 위한 스위치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비주얼 메모리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비주얼 메모리가 꼽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꼽히게 되겠고, 화면을 볼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스트 전원 버튼 누르게 되면 현재는 드림캐스트 본체가 켜진 상태는 아니고요. 내장되어 있는 ATX 쪽으로 전원이 인가되면서 이제 드림캐스트와 그리고 듀얼쇼크가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P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듀얼쇼크와 드림캐스트가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 PS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드림캐스트 본체가 부팅이 됩니다.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장된 메모리는 4개의 슬롯이 들어가는 비주얼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 슬롯을 선택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선택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롯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파일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리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4개의 슬롯이 변하는 만큼 플레이어 넘버 LED도 변경하게 됩니다. 눌러볼까요? 2번이 되었고, 메모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3번이 되었고, 변경.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비주얼 메모리를 꼽을 수 있게 한 이유는 사쿠라 대전 같은 경우에 비주얼 메모리에서 이제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완전히 내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비주얼 메모리 화면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주얼 메모리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면에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듀얼쇼크 조작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아날로그 움직임도 잘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부터 해서 달리기까지. 버튼도 물론 잘 눌리고요. 시작키도 문제없이 움직입니다. 트리거 버튼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듀얼쇼크를 활용해서 무선을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유선 컨트롤러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던 도중에 유선 컨트롤러 전환이 가능한데요. 자, 유선 컨트롤러를 꽂게 되면 무선 컨트롤러에서 유선 컨트롤러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유선 컨트롤러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선 컨트롤러를 뽑게 되면 다시 무선 컨트롤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캐스트 무선 컨트롤러 제작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항상 이제 거대한 드림캐스트 컨트롤러를 어디에 놔둬야 될까, 그리고 유선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이번 기회로서 아주 간단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